세상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보다 더 시기 합니까? 회개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요,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으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 이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믿음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함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시고 때리시고 그리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약속,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치셨느냐 하면 그를 다시금 온전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매를 때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때리면 그건 정신병자예요. 잘했다 하고 칭찬하는 것을 매를 때리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 번 얘기하고 얘기했는데도 꼭 고쳐야 할 습관과 나쁜 것을 고치지 못하면 그때 어떻게 하죠? 매를 때려요. 매 맞은 자식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힘이 없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것은 맞는 말일까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폭행을 했어.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왜? 때렸으니까 폭행하는 거죠. 그런데 때렸다고 하는 자체만은 폭행이지만 그러나 때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세상에 누가 잘못했다고 나를 때리겠어요? 아무에게도 없는 사랑의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할 때에도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복주신 문화, 약속해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과 어려움과 징계와 또 회복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매를 맞는 것처럼 어두운 한 길을 갔다 할지라도 내가 광야의 40년 같은 세월을 보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받은 나와 관계되어 있음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살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감격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기도합시다.